구독과 좋아요 감참. 아, 네. 참으면 나를 위해서 참는 거야. 화병을 일으키지 마라.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쁜 말 고운 말. 탈북이 자랑은 아니지. 그렇다 그러 탈북을 쪽팔릴 일은 아니지. 탈북이 누구 자랑이라 얘기한 게 아니야. 네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나온 거지. 그렇지 않나? 내가 언제 나 탈북을 했어? 나 자랑이에요 한 적 있냐? 머릿속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뱉어? 채팅 그냥 막 쓸래? 그리고 네가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도 네가 그게 자랑은 아니지. 네가 그렇게 함부로 뇌에 거치자고 말하는 것도 자랑도 아니지. 안 그래? 나 너처럼 생각 없이 말을 막 던지지 않거든. 그 쪽팔릴 일도 아니야. 탈북한 게 이 인간아. 정신 차려라. 네가 다른 나라 가는 게 쪽팔릴 일이야? 자랑이 아닌 거야? 네가 뭐 모르나 본데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 못 가게 하니까 몰려오는 거고 한국에서는 자유국가니까 마음대로 다른 나라 가는 거잖아. 그치? 다른 나라 가는 게 그게 왜 쪽팔릴 일이야? 정신 나갔네 솔직히 저거. 너무 까칠하다. 저렇게 말하니까 까칠하겠지. 너도 생각을 하고 말을 던져. 까칠하게 안 할 상황에서 내가 까칠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네 일이 아니면 나서지 마. 그래봐서 욕 처먹으니까. 가끔씩 저런 새끼들이 있어. 저런 년도 있고 저런 새끼들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지네가 북한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 그리고 지네가 먼저 북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꼭 무슨 말을 하냐면 탈북한 게 자랑은 아니지.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은 아니지. 이렇게 말을 던지는 새끼들이 있어. 말 빙빙 돌려가지고 까는 거야.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잖아.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 근데 꼭 그렇게 던지는 새끼들이 있어. 그럴 땐 내가 어떻게 해? 개지랄하지. 왜냐면 내가 그 새끼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거든. 그 새끼가 그렇게 나한테 말할 자격도 없고. 맞잖아. 걔가 뭔데?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건데. 여기 와서 네가 나한테 밥을 주고 네가 쌀을 주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네가 나한테 그딴 말 자격이 어딨어? 그러니까 지랄하는 거지 병신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 손잡고 같이 갈래? 나랑 바꿔치기 하자. 여기 있는 너 같은 쓰레기 인정 말 정도로 거기다 들고 오고 거기에 걔 정신이 좀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들 있잖아. 정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데리고 오자. 어떻게 생각해? 같이 가자. 어떻게 생각해? 네가 만약 같이 안 가잖아? 그럼 상병신. 그냥 말만 하는 그냥 찌질한 개새끼. 너 같은 새끼들이랑 교환을 하면 얼마나 좋아. 여기도 이제 좀 이렇게 인간 쓰레기들 많으니까 좀 이렇게 맞받아 이렇게 바꿔치게 하면은 야 얼마나 이 세상에 진짜 잘 흘러가겠냐. 공기도 좋고. 저런 인간들을 안 잡아가고 뭐한대. 감옥이 너무 진짜 천국이야 진짜. 말이나 똑바로 이 새끼야 씨. 돼지하는 말을 계속 받아주고 있으니까 끝이 없어 개새끼가. 한 번 더 찾았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차단시킨 아예 강태구나 여기는. 네가 아무리 채팅으로 나한테 말을 해봤자 못 이겨 이 새끼. 내가 지금 말로 하고 있고 네가 채팅을 쓰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니. 찌질한 새끼 진짜. 어초를 달고 태어났으면 좀 제발 남자답게 살아. 좀 찌질하게 병신같이 말하고 다니지 말고. 네 그렇게 사니까 지금 여자친구도 없고 인생도 그 모양인 거 아니야. 성공도 못하고 어떻게 살래? 응? 북한에서 나도 지금 이만큼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한국에 태어난 새끼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네 고추가 아깝다 개새끼야. 내가 아무리 거기에 왔어도 너보다는 생각이 제대로 바뀌어있어. 너보다는 열심히 살았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 안 봐도 비디오니까 네가 말하는 것만 봐도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 난 절대 그러지 않고 살거든.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한 부분 인생을. 아니 곱게 살아도 마음을 곱게 써도 인생이 짧은데 할 짓이 없으면 발바닥이나 긁을 것이지 꼭 채팅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손가락으로 아무렇게나 놀리고 있고 말이야. 그냥 화면 뒤에 숨어가지고 말이야. 강퇴시킬게. 네가 또 한마디 할 것 같으니까 졸라 빡치겠지? 잘가? 없어 보이는 생각은 안 해볼까? 저런 인간들은 유튜버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 다 있긴 한데 이제는 뭐 화가 안 나거든요.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한심해 보여 그런 인간들이. 화는 어느 정도 좀 나겠지만 너무 심할 때는 근데 그걸로 상처는 받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 안 좋은 말 들었다고 그래 상처받는 게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상처라는 거는 아는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그런 걸 심하게 들었을 때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이런 거 좀 상처받겠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짓거린다 그래가 상처가 될 수가 없죠. 상처는 안 받는데 살짝 화가 날 때는 있지. 그럴 때 이지를 합니다. 지금 말을 곱게 안 해요. 좀 저는 좀 고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성격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네네 무시하면 그뿐이지 뭐 똑같은 사람 되지 않으려면 무시하자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똑같은 사람 되면서 그냥 지랄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고 내가 스트레스 푸는 거지. 그런 성격이에요. 아니 솔직히 애초에 제가 아프리카 방송하다 보면 탈북자라는 이유로 그걸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어떻게든 나한테 뭐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깎아내릴 만한 일이 아니에요. 애초에 한국에 태어났든 중국에 태어났든 북한에 태어났든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온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냥 내 인생 내가 똑바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인 거지. 어디서 태어난 게 뭐가 중요한 거지. 한국에 태어났는데 정신 똑바로 바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할 말 못하면 구호 못해가지고 막 짓거리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그게 생각이 어린 거고 생각이 짧은 거예요. 절대 누군가를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할 자격을 누구 주지도 않았으니까 판단할 생각도 하지 말고 진짜 무슨 말을 할 때 생각을 좀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나는 누구한테 먼저 피해를 주거나 먼저 싫은 소리를 절대 안 하거든요. 난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이유 없는데도 그 사람 그냥 싫을 수도 있잖아요. 싫을 수 있으니까 콕 던지는 말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싫으면 애초에 보지도 않고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지. 나 그 사람한테 굳이 막 싫은 소리하고 안 좋은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이 그냥 싫다는 이유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가 그럴 자격이 어딨어. 그 사람이 그냥 싫은 것도 그게 솔직히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저는 절대 안 그러거든.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무슨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거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뇌가 그냥 달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그냥 꽂혀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런 사람들 볼 때는 답답해 속 터져 미쳐버리겠네.